질주하는 차량 곁으로 거대한 몸집의 공룡들이 달리고 탐험대원들의 곁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이 탐험대원들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의 정체를 알아내는 게 임무입니다. 여기 이빨도 보이네. 다이노 X 탐험대는 단순한 공룡 영화가 아닙니다. 몽골의 열악한 환경을 배경으로 화석 탐사를 하는 공룡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룡을 찾아서 내가 이 공룡을 연구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통용되고 모든 공룡학자라면 그것이 꿈이죠. 한국을 비롯한 다국적 탐험대가 화석을 발견해 운반하기까지 40일간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발견된 화석과 공룡 이야기는 국내 CG팀의 기술력으로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공룡을 워낙에 좋아하는 아이여가지고 타르보사우루스랑 알베르토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 MBC 다큐팀이 제작한 이 영화는 기존 공룡에 털이 있었다는 이육남 박사의 최신 고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